그 이지방이었나? 아, 거울 세 개방이구나. 어머, 엄마야, 어, 깜짝이야. 오씨, 오씨, 뭐야? 자, 카세트. 아니, 카세트를 틀었는데 왜 띵동 음악을 틀기도 전에 벌써 옆집에서 지금 헬프미? 아, 도와달라고? 아, 난또 시끄럽다고 지금 항의 온줄 알았네. 옆집이 아니잖아, 여기. 옆집이 아닌데. 어, 잠깐만. 거울 깨졌으니까 이제 거울 세개 탐험을 못 하는 건데. 오잉? 안 그래도 나 갇혀있는데 또 갇혔어. 어떡해. 잠깐만, 거울 세개 못 가는 거 아니야. 자, 보드게임 어디서 해야 되지? 클립으로 저문 따는 건가 보다. 클립으로 별걸 다 잘해요, 주인공. 역시 잡기의 등의 주인공들이. 그리고 열쇠 또 나왔고요. 열쇠랑 주사위. 이따 뭐 보드게임 한판 하나 본데. 보드게임 판도 있고 주사위도 있고. 뭐야, 전화? 전화요? 공포 게임에서 전화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전화해서 100% 이상한 소리 하거든요. 막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던가, 어? 갑자기 뭐 괴성을 내뿜는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공포 게임에서 전화가 와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스토리 진행하는데 지장 없어. 뭐야? 잉? 뭐야? 어, 알고 보니까 옆집이었던 거임. 거울 세 개가 아니라 그냥 옆집이었던 거임. 뭐야? 그냥 옆집이었던 거임. 어떻게 된 일이지? 자, 이 방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제. 자, 저 방에 들어갈 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누를 때마다 짱나네. 보드게임을 한판 해야 될것 같거든요? 여기다 보드게임 올려놓고 보드게임 하면 되나 보다. 자, 주사위. 주사위 던지고, 단추가 말인가 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 펜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다 지워? 여기? 빨간 데다 지워? 사이클롭스도 지워? 포이즌 아이비도 지워? 가시 이거 다 지워. 나를 위협하는 거다 지워. 거미도 지워. 게임 모드. 아, 이 돌려가지고. 아, 그럼 좀잘못 돌렸다. 리롤. 왜 리롤이야? 다섯 칸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리롤. 왜? 왜 자꾸 리롤 뜨지? 나다 지웠으니까 그냥 가면 돼요. 둘레. 어디야, 여기? 자, 저는 다 지웠으니까 일단 막 가면 돼요. 뭐야, 전화 왔어. 아, 전화가 아니고 띵동 왔어. 누구세요? 나 혼자 잘 노는데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시냐고요? 누구시냐고요? 누구야? 내가 보낸 거야, 이거? 깜짝이야. 얘가 걘가? 얘가 그 테디베어 주인공인가? 너희 바보 같은 게임에 뭔가 추가했습니다. 하하하. 재밌게 놀아요. 루저. 루저. 뭐 어떻게 한 거지? 그대로인데?
그대로인데? 아닌가? 얘가 뭐지? 이게 추가한 건가? 얘가? 자, 세 칸. 자, 다시 리롤. 안 걸리게 끝까지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리롤. 아야야, 가면 되고. 체크 포인트 좋고요. 아, 운 좋아. 여기서 위험 요소가 좀 많은데? 3 괜찮아, 3. 3 나와라. 그렇지. 어, 뭐야. 아, 얘가 찍었구나. 아, 3 나오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둘, 넷, 다섯. 아, 한 번 다시. 리롤. 넷. 아, 여기도 안 돼. 아, 리롤 안 되네. 아, 또 굴려야 돼. 아, 이거. 이거 언제까지 굴리냐, 이거. 둘레, 오케이. 아, 제발, 여기 넘어가자. 여기 넘어가자. 둘레, 여섯, 오케이. 굿. 둘레, 오케이. 둘레, 다섯. 오케이. 여기는 다 위험하다. 1도 안 되고, 1, 3, 4가 나오면 안 돼요. 2분의 1이다. 2분의 1. 고! 오케이. 오! 나이스. 여기서 설마 걸리진 않겠지? 아, 무조건 이겼다, 이거. 1 나오겠어, 설마? 오케이! 끝! 엔딩? 이거 안 해도 되는 건가? 오, 깜짝이야. 오, 나왔다! 딱 봐도 뭔가 키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이 생긴 테디베이 주인. 누구세요? 누구세요? 저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진 않는걸. 나한테 개짓거리 하려고 하지마. 안그러면 네 불화를 팔로 차버릴거니까. 너 이 게임 어디서 찾았어? 나 이거 버리려 그랬거든. 나한테 너무 바보같은 게임이라서. 우리는 컴퓨터도 못사. 어쨌든 그래서 나는 보드게임을 만들어. 나도 초등학교 때 막 보드게임 만들었는데 혼자 공책 뒷면에다가. 우리 부모님 치료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자, 너가 플레이 했으니까 재밌다고 말해. 너 좀 업그레이드 좀 시켰더라. 너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는 좋은 게임 디자이너가 아니야. 어쨌든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보드게임 하고 있는 거 실컷 말해놓고 뭐하고 있냐니? 우리 부모님이 널 보냈니? I don't know where. 부모님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죽음이 그들을 가져갈까봐 무서워. 와, 얘가 이 세계의 설계자야, 진짜? 그들이 너무 걱정돼. 아마 부모님은 우리 옛집에 가있을지도 몰라. 그건 숲 근처에 있어. 부모님 좀 찾아줄래? 우리 방금 만났는데 또 부탁하는 거니? 나 혼자 가기엔 너무 어리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집을 봐야 해. 그러니까 네가 가서 찾아와.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아니, 내 걱정은 누가 해주는데 도대체? 나는 용감하고 똑똑하니까. 그럼 네가 가서 찾든지. 그냥 가. 난 부모님을 걱정하지만 내가 찾으러 가지는 않는 이중적인 불효자라고. 그냥 가. 네가 찾으셈. 오케이, 챕터 6도 이렇게 끝났네요. 챕터 7. 옛날 집. 올드 하우스. 오, 방금 강아지 그림 엄청 귀여웠어. 뭔가 분위기가 달라요. 그죠? 음악도 없고. 여기 내가 왔던 그 숲이다. 아, 없다 그러자마자 음악이 재생되는군요. 좋아요. Go away.
오, 깜짝이야. 얘 니드런 아니야? 니드런? 니드런 팍! 아! 니드런 펀치. 지통. 지통, 제동. 어? 뭐야 이거? 잉? 잉? 오로로로로로. 설마 가위? 래빗 풋. 이거 미션 임파서블 3인가? 거기서 이 토끼발 찾으려고 막 난리 나는데 막. 아. 자, 래빗 풋으로 이걸 지워버리고. 우와, 이거 완전 그림 겹겹이. 아이, 웃지 마. 웃지 마라. 이거 또 왜 오른쪽으로 변했어? 이게 개잖아. 얘 나한테 독약 먹고 죽은 애잖아요. 경고한다. 가라 했다. 지금 경고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케이. 아, 사진을 완성했어. 그래서 왼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 오, 누가 나한테 경고하는 거지? 근데 누가 감히. 항상 게임 주인공은 이 세계관에서 제일 인성 더럽고 악랄한 놈이란 말이다. 오잉, 여기 또 뭘로 밝혀야겠구만요. 그 누구도 주인공을 막을 순 없어, 이 녀석들아. 어, 그래. 자, 막혀 있어요. 저기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맵 키 탑 시크릿 트레저 맵. 아, 진짜 뭔가 아이가 설계한 듯한 그런 건데. 나무 옹이에 키가 있다고? 오케이, 잘 알았구요. 나무 옹이를 찾으면 되겠다, 그죠? 여기? Love is the key to happiness. 이런, 어디서 이런, 내가 갖고 싶은 키가 이건 줄 알아? 아, 이거 잘라서 가져가면 되는구나. 어. 자, 열쇠로. 근데 열만한 데가 어디 있었지? 열쇠 여기다가 주면 되나? 아닌데. 여긴가? 여기도 못 여는데. 아, 여기 열쇠 구멍 여기. 아, 오케이. 패스. 오케이, 패스. 이걸 팻말을 보여주면 되나? 오케이, 전 지나가도 됩니다. 오케이, 이제 지나가고요. 으, 어두워. 엄마야, 깜짝이야. 엄마야, 깜짝이야. 어, 방금 왜 이렇게 고퀄 귀신이? 여기 또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 이 달을 또 밝혀야 돼요. 뭘로 밝히지? 뭘로 밝히지? 뭘로 밝히지, 이거? 블러드. 성냥도 안 되는데. 이거 누가 펜을 가지고 있는데, 이 펜을. 야, 반딧불이. 반딧불이? 어? 얘는 색깔이 다른데? 아무것도 아닌가 보네. 생각 의자님 후원 2,000원 쾌처 감사합니다. 아, 생각 의자님 2,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브금이 좀 무섭죠?
브금 아니었으면은 약간 너무 안 무서울 수도 있어. 게임. 아,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오. 자, 달을 밝힐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을까? 손전등? 손전등? 연못 뒤에 뭐가 있다고요? 아, 여기 있는 손전등? 이거 못 줍는 손전등이에요. 이거 날벌레 잡는 건가? 뭘로 잡지 근데? 손바닥으로?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그... 안 떠, 안 떠. 연못에 뭐가 있다고? 강물에서 비치는 어, 낚싯대다. 낚싯대로 잠깐만, 낚싯대로 달을 낚는 건가? 그럴 리는 없겠죠? 아이, 나도 내 생각 이상한 거 알아. 비웃지 마라. 네, 텐트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뭐 없어요. 집 앞에 물? 여기? 아, 여기. 오케이. 해피데이. 자, 요거 여기 해를, 아, 이 해를 잘라서, 와, 이 해가 밝아져. 여기다 대신 해를 붙여놓고 들어가면 이제 여기가 보이네요. 와우. Our family, dead mommy. 스파이크는 죽었나봐요. 잉, 엑스표 젖어있어. Oh no. 뭐야? Dirty leg. 뭐지? 여기 배틀그라운드 2등 하는 사람들 여기 다 모여있나 보다. 오케이, 이해해요. 바이 스파이크. 이를 자꾸 거꾸로 쓰는 습관이 있나봐. 이를 거꾸로 써. 어, 여기 사신도 그렸어. 강아지가 죽어서. 어, 이것도 뭔데? 왜? 강아지가 죽어가지고 죽음에 대한 엄청난 그게 생겼나봐요. 트라우마? 그래서 부모님도 죽을까봐 꿈에다가 가둬버린 거야? 스파이크 왜 이렇게 무섭게 그렸냐? 자, 그러고는 이제 뭘 해야 되지? 어, 여기 문 열렸네요. 좋아요. 자, 이걸로 닦고 피를. 토이 가즈. 아, 얘네가 장난감 그 가드들. 아까 번 애들인가? 아까 그 본 애들 아니야? 그 집 안에서? 오마이. 얘네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얘네가 지금 길을 막고 있는 거죠. 소리치면서. 삐끗 삐끗. 우프스. 쟤는 어떻게 막지? 가위? 가위로? 가위로 어떻게 하는 건가? 아닌데, 가위 표시가 뜨는 게 아니, 어, 바닥에 보이는데?
여기 그림에 있는 눈을 떼가는 거였구나. 아, 이 가위로. 그래서 생각의 자님 후원 2,000원 쾌척 감사합니다. 모두 용행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이너피스. 아, 생각의 자님 2,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마음의 평화를. 어, 그림 어디 갔어? 잠깐만. 그림 어디 갔지? 오! 오! 갑자기 고퀄 사신이 들어왔다. Get out of here. 나가라. 오! 띠용? 어, 나가줬어. 어, 안 되는데? 어, 잠겼어. 안 되는데? 오잉? 아, 나 키코 들어갔는데 내보내면 어떡함? 안 되는데?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잠겼어요. 어떻게 다시 들어가지? 여기 또 이제 끝난 거 같고. 가위도 뺏겼네. 가위도 뺏겼어. 아, 빠루로 그냥 따버리면 되는구나. 뭐야 이거. 너무 어이없는 꼴. 아, 이제 이 사람들 눈이 없어졌네. 애들 눈이 다 파였어. 그래서 이제 들어갈 수 있네요. 우와. Stay with me, Dad. I love you so much. 엄마 아빠가 많이 아픈가 봐. 어떡해. 화이팅. 이민준님, 빗자루 2,000원 쾌척 감사합니다. 저 무서운 거 정말 못 봐서 홈 상담관으로서 상담이 마감만 보고 있어요. 난 무서워요. 아, 감사합니다. 이민준님 감사합니다. 이거 별로 안 무서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Dear Death, 죽음에게 부탁해요. 제발 우리 엄마 아빠를 가져가지 마세요. 어, 대신 내 장난감을 가지세요. 집 방 청소 맨날 맨날 할게요. 약속해요. 그리고 제가 가끔씩 예의 없고 건방진 거 아는데 진짜 저 바뀔게요. 저 뭐든지 할게요. 제발 저희 부모님 데려가지 마세요. 진짜 부탁해요. 어, 미안하다. 나는 해야만 해. 나를 막지 마라. 어, 가슴 아픈 편지. 아, 엄청 슬픈 스토리가 있었네요. 토이 알미. 죽음을 막기 위한 장난감 군대를 창설하고 있었네요. 테디의 그 압정, 그리고 가시 박힌 차랑 미스테리 박스트랩까지. 저걸 찾아야 되나? 그러게, 근데 답장까지 해줬네. 4층은 아니겠죠? D. 아, 이거 자동차 벽지였구나. 다 찢어진 거구나. 오 마이. 오우, 오, 나 체력이 없어. 뭘 좋다고 웃어. 오케이. 이게 내가 당하네. 이거에. 자, 빗자루로 이거 쓸고. 어, 여기 누가 또 있어. 누가 또 있어. 설마 여기에 소년의 부모님이 갇혀있는 건 아니겠지요. Happy Mother's Day. I love you so much. 이거 열어야 되는데? 이거 열어야 되는데? 열쇠. 열쇠, 열쇠. 열쇠. 오, 깜짝이야, 씨.
여기서 또 뭐가 있나? 열쇠, 열쇠. 열쇠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오, 미스터 D? 아직도 여기 있냐? 아직도 여기 있냐? 나가! 자, 이 스티커를 챙겨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저거의 정체는 죽음이었어. 나한테 자꾸 경고하는 저 사람. 난 열쇠를 찾아서 이 지하문을 개방해야 돼. 열쇠 어딨어? 빨리 열쇠 줘. 열쇠 어딨어? 열쇠 줘. 열쇠 어딨어? 밖에 있나 열쇠? 밖에 찾아볼까요? 이거 게임 이름이요? 방제가 게임 이름입니다. 배드 드림 코마. 어? 아이템 다 없어졌네? 어? 진짜네? 어? 세상에. 근데 그 장갑이랑 성냥이랑 괜히 쓰지도 못하는데 계속 있어서 짱만 짜증만 났는데 다행이다. 없어졌어 차라리. 광대도. 광대도 짜증만 났는데 없어져서 차라리 다행임. 아, 열쇠 찾아야 되는데. 열쇠 어디 있는 거임? 그 옹이에 한 번 더 있나? 여기 한 번 더 있나? 아닌데. 그거 돌려받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돌려받지? 어떻게 돌려봤지? 네, 이거 스팀에서 산 거 맞아요. 삐킥삐킥. 뭐야. 오케이 찾았다. 쓰레기통에 있었네요. 인벤토리. 이거 다 얘가 만든 게임이었네 진짜. 얘가 꿈에서 기획한 게임이었네요. 그죠? 이런 아이템 조합. 그러면 이 아이의 상상력이 굉장히 뒤틀려 있다는 거네요. 그죠? 어허.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경고다. 오케이 경고 됐고요. 경고 잘라. 어 경고 불태워. 이거 어떻게 치워? 이거 치워야 되는데. 아, 나 열쇠 찾았는데 이제 와서 이거 막으면 어떡함? 나 열쇠로 여기 바닥만 열면 되는데 다 불로 처리해 버렸네. 자, 이거는 뭘로 지워야 될까요? 저 마지막 경고. 또 피 같은 걸로 해야 되나? 어, 이거 뭐야? 어, 뭐야? 핸들 뭐야? 나 어디서 주웠어, 이것도? 막 누르다 보니까 또 막 들어와 있네. 뭐야, 왜 핸들을 어디 핸들이야? 뭐야 이거? 전화기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저 어디서 찾았어요 이거? 어, 핸들 이거 상자에다 여기다 붙이는 거구나. 아싸.
자, 아 이제 이거를 오잉? 뭐야 그냥 와버렸어? 그 그림으로 다 자기 멋대로구만. 커피 닭이 울려서 알려주고. Why? 왜? 나 노력했는데. 어, 왜 깜짝이야. 네가 감히 여길 들어와? 나는 그 누구도 보고 싶지 않았다고. 난 혼자 있고 싶다. 사람들은 날 무서워해. 그들은 내가 하는 걸 무서워한다고. 그 아이의 그림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 나는 사람들을 가져가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알고 보니까 되게 착한 사신이었네요. 그래서 일을 그만둔 거구나. 아, 세상은 나 없으면 더 좋은 곳이 될 거야. 아, 되게 생각보다 착한 친구였네. 사신이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이 소년의 편지 그림 이런 거 보고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일을 관둔 거였어. 양심적 파업 선언. 너는 영원한 삶을 즐겨라. 사고도 없고 병도 아픔도 없고 뭐 너 갑자기 죽거나 뭐 그런 일도 없다. 네가 만약 내가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증명해봐라. 한번 얘와 이제 토론 100분 토론을 하면 되는 건가요? 사망 우리 세계에 꼭 필요한 거 아닌가? 자 이거 또 어떻게 증명하냐? 자 챕터 7 끝났네요. 챕터 8 출구 마지막 장인가? 약간 마지막 느낌 나죠? 자 이제 증명해야 돼. 왜 이 세계에 죽음이 필요한가? 사신한테 증명해야 돼요. 아니 무슨 그 정도 직업 소명은 가지고 시작을 했어야죠 사신님. 아이 갑자기 일을 관둬버리시면 어떡하나. 뭐 하시고 계시지 지금? 근데 어차피 여기 꿈의 세계 아니야? 저것도 다 소년의 꿈속에서 그 형상화된 사신 아닌가? 뭐야 못 나가? 아 못 나가면 오히려 좋아요. 왜냐 이 집에서만 아이고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자 지하실부터 일단 뒤져볼까요? 지하실 뭐 없고 뭐 없어요. 지금 케첩 보내도 되냐고요? 아 그럼요. 언제든지. 뭐 남았지? 이번엔 진짜 음악이 없는데? 이번엔 진짜 음악이 없는데? 그죠? 아 김선박 해청용 트위치님 저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언제든지. 뭐야 진짜 음악이 없어. 음악 없으니까 약간 더 무서운 뭔가 그런 느낌. 곰돌이가 없어졌다고요? 뭐가 남은거지? 자 지금 유일한 단서는 요 책상인데 잠깐만 손잡이를 다시 찾아야 될 것 같아. 뭐야 이거? 필름? 음악 틀어달라고요? 자 오늘은 꿈속 탐험을 해볼 건데요. 지금 꿈속이 굉장히 정리가 안 된 상태죠? 자 한번 지워볼까요? 꿈속 3개. 또 뭐 주셨다. 자 이게 뭐죠? 와 코예요 코! 코를 주셨어요. 코를 어디다가 붙이면 될까요? 코호? 세상에 태어나서. 아 선응원반님 천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별로 이 게임은 전 별로 안 무서운 것 같아요.
약간 2D는 별로 안 무서운 듯. 3D가 진짜 깜짝 놀라. 후. 아, 김선바 캐척용 트위치님 전화 감사합니다. 코를 어디다 붙이지? 어? 뭐 또 웃었다. 아, 배터리. 오케이, 배터리. 근데 여러분 이거 하면은 부작용 있는 거 알아요? 공포게임 할 때 이 노래 틀면은 켜있을 때는 진짜 안 무섭거든요? 근데 갑자기 노래가 딱 끝나죠? 그러면 아까보다 한 3배 정도 더 무서워지는 거임. 진짜임. 이제 조금 있으면 노래 끝나거든요?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코를 근데 어디다 붙이냐? 오오오오! 와, 타이밍 뭐야? 타이밍 아주 정확하죠? Hey, it's such awkward situation. 정말 어색한 상황이다. 나는 가끔씩 내 어린 시절에 대해 꿈을 꿔. 재밌어. 뭔 소리지? 자, 다 큰 성인 남자가 학교에 가는 꿈. 나는 우리 부모님을 보고 싶어. 너무 그리워.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 하지만 시간이 상처를 치료해줬지. 난 지금 내 가족이 있고 그게 내가 이 장소를 행복하게 떠날 수 있는 이유야. 자, 우리는 어떻게든 죽음이 우리를 놔줄 것인지 그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돼. 나 병원에 가서 뭔가 알아내 보겠어. 자, 나중에 보자고. 뭐야, 얘도 그러면은 이 꿈에 갇힌 거야? 얘도 지금 꿈에 갇힌 건가? 소년도? 지 꿈에 지가 갇힌 거야? 이제는 상처를 딛고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다는데. 그러네, 현실에선 어른이네요. 오, 깜짝이야. 오, 번개 한번 성의 없게 내리시네. 어떻게 번개가 이렇게 일자로. 뭐야, 무슨 소리야. 뭐야. 이 문은 맨날 누가 이렇게 지우냐? 내가 열심히 그렸는디. 뭐야, 깜짝이야. 매달려있어. 아, 열쇠 있지? 나 맞다. 열쇠. 오마이, 또 번개. 나 열쇠 있어. 잠긴 문 뭐든 하나쯤 들어갈 수 있잖아, 그죠? 이거 얼굴이 좀 바뀐 것 같다. 원래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여기가 처음 그 죽음씨가 처음 만났던 곳인 것 같은데. 오! 뒤돌아 있네? 그때는 완전 이렇게 고정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앞에도 볼 줄 아세요? 다행이다. 난 맨날 뒤돌아만 계시는 줄 알고 목 아플까봐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이다. 아, 여기가 길 제일 헷갈리는데. 아이씨, 어디로 가야 돼? 아, 어디로 가야 돼? 잠깐만. 오케이. 아니, 선바님 오토튠으로 대사 읽어주시면 안 되나요? 아, 솔리피앙 바람떡님 1500원 감사합니다. 오토튠 그거는 그 죽음씨 전용 목소리여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여긴가? 아, 여긴가 보다. 여기도 아니네? 죽음씨 나오면 오토튠을 하겠습니다. 어디야?
어디다 쓰는 거고. 에헤이. 동상에다 코? 어? 잠깐만. 오케이 일단 열쇠 쓰는데 찾았다. 오케이 굿. 그리고 여기다가 필름 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굿. 자 필름 넣고 그래도 아직도 배터리도? 오케이. 자 배터리까지 넣고 카메라가 생겼어요. 자 자 에어드랍이 떠나가고 그러면 이제 나가면 에어드랍이 있나? 자 여긴 다 잠겼네요 그죠? 오 갑자기 거미가 거미 펀치! 와! 거미를 이길 수는 없었다. 어 뭐야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은 거야? 나 죽어요? 이거 게임 오버 있어? 설마 내 팔? 설마 내 팔? 오 마이 갓. 세상에. 무언가를 보면은 주먹질부터 하는 습관 팔을 잃을 수 있습니다. 어. 와 이거 열기구 타고 병원에 한 번에 다이렉트로 날아와 버렸어. 코 붙여야 되는데. 아, 이 코 환자들 건가 보다. 줄이 안 보이냐? 어이! 줄 안 보여? 죄송해요. 혼자 서 계셔서 줄이 아니고 점인 줄. 어, 헤이. 네 카메라 찾았지?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사진 좀 찍어줘. 왜? 그거는 아 죽음에게 그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증거가 되죠. 당신이 필요한 이유. 아 오케이 어, 이유 납득하. 사람들 사진 찍어봅시다. 아 이러고도 계속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오 노우 사진. 어 뭐야 이 할아버지 또 여기 가시네. 무슨 뭐 줄 서 있는 데만 다 서 계셔 여기. 자리에 있어! 나가! 아 이 할아버지 진짜 어휴 뭔가 기다려야 될 때는 다 이 할아버지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 자기가 화장실이고 뭐고 다 있네. 어휴 참. 자 사진 어. 여기 기분 나쁠 텐데 사진 찍어도 되나? 이 뭐야? 물이 다 썩었어? 어어 간호사님? 코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근데? 다 코는 있는데? 클리닝 갖다 줘야 되나? 클리닝이 코가 없거든요 여러분. 어 이 사람은 어 필름 다 쓴 건가? 여긴 아무것도 없네요. 오 깜짝이야. 아, 독타.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까? 네, 사진 찍어 왔어요. 자, 이나흘 동안 기다리세요. 오케이 나 뭐하고 기다려? 1996년 아직 월드컵까지 10년이
한 10년은 아니구나. 6년 남았구나. 월드컵까지. 웨잉. 후. 오, 거인! 외눈박이 괴물이 나타났다! 사이클롭스가 나타났다! 얼마나 큰 거지? 엄청 큰 건가? 불안해! 팬티 입었겠지? 그게 불안해! 팬티 입었겠죠? 그거 팬티지! 불안해! 오케이. 빌딩이 커서 다행이다. 가렸어요. 무너진다. 건물 무너진다. 잠깐만, 어디로 가야 돼? 문 열어줘야 돼. 여기 누가 갇혀있어 또. 님들 도망치셈! 거인 나타났음! 나칠지도 모름! 뭐야, 여기 누가 자꾸 문 잠궜다가 열었다가 하는겨. 저 사람도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문을 빠루! 아니야? 코로! 가위로. 손잡이를 어디서 구해와야 되나? 손잡이 또 누가 어디로 날려먹은 거야? 오케이. 도어 핸들 찾았다. 오픈! 뭐야, 왜 안 열려? 뭐야, 왜 안 열려? 잉? 잉? 누르면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게 쏙 빠져버리지? 잉? 오고 있다. 팬티는 안 입었지만 뭐 이상한 거 하여튼 걸치긴 했네요. 저걸 팬티라고 부를 수는 없겠죠? 이상한데? 딴 데인가? 도망갈까? 딴 데는 다 문이 있는데, 달려있는데? 변기마저 공포에 떠는 강력한 괴물. 여기밖에 없는데, 이거 들어가는 데는? 여기 쏙 빠지면 어떡하냐고, 후. 이상한데? 다들 너무 평안해. 아, 본드 같은 걸 찾아서 붙여야 되나? 그런 건가? 게임 오버가 없고 약간 다른 분기로 넘어가는. 나 못 찾았나? What's going on here? That's not the way it was supposed to be.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봐. 난 이걸 끝내야만 한다. 머리여, 많이 밤매오. 준비해라. 깼다, 돌아왔다. 맨 처음 그 장면이에요. 깼어요.
깼다. 꿈에서 깼어. 내가 빅팀이 돼가지고. 다시 설득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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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배드 엔딩인가? 진 엔딩은 어떻게 되는 거지? 사망 여우가 만든 게임이군요. 여우치고 잘 만들었어.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도 믿을 법한 그런 게임이었네요. Bad Dream Coma.